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그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얕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어 흐른다. 그러나 깊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것은 항상 소리를 내지만 가득한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채우다 만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끗한 물과 가득한 호수와 같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다른 지혜로 온 힘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값지다. 전투에서 지금 이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질지 모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이다.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은 줄. 개다른 사람은 악마의 꽃 화살을 끊어버리고 지옥의 염나왕과 만나지 않는 열반이 세계에 이르리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 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정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려 할때그 마음 기쁘고 줄 때는 그 마음 흐뭇하며 주고 난 뒤에는 그 마음 즐거워라. 좋은 것만 생각하라. 좋은 것만 말하라, 남에게 좋은 일만 하여라.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꽃과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다.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에 깊고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풀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는 것이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땅이 씨를 뿌리면 사기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으며 달게 알을 낳고 알에서 달게 생김이 끝이 없듯 땅의 그린 원에 시작과 끝이 없듯 우리 인생의 이 같은 연속에도 끝이 없다. 마을과 숲속 낮은 곳이나 높은 곳 어디든 성자가 머무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드는 일이 없다면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줄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 몸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를 돕는 것이다. 여섯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대하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영향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의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다.